이젠 이런 말하는 것도 지겹지만 마블과 DC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원흉은 모르시는 분은 없죠? 바로 그린랜턴입니다. 2011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만 성공했더라도 지금 우린 마블과 DC의 박터지는 경쟁을 볼 수 있었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블이 아이언맨과 인크레더블 헐크를 개봉시키기 전인 2006년에 슈퍼맨 리턴즈도 있었으니 사실 알고 보면 DC가 스스로 삽질을 두 번이나 한 셈입니다. 그린랜턴의 실패는 정말 뼈아팠습니다. 제작비는 2억 달러나 들였는데 수입은 전 세계에서 고작 2억 2천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탓에 이미 예정했던 속편은 취소될 수밖에 없었죠. 흥행도 흥행이지만 평가가 엉망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타격은 그린랜턴을 첫 영화로 삼아서 저스티스 리그로 나아가려던 계획까지 모조리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무려 1997년부터 제작하려고 시도했던 영화가 이런 파국을 낳았으니 DC로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린랜턴은 현재 북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믹스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우주를 360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반지에 의해 각 구역에서 선택된 자가 그린랜턴이 되어 우주를 지킨다는 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봉할 때 반지의 선택이라는 부제가 붙었던 거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린랜턴은 한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그린랜턴 군단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DC에서는 이 그린랜턴 군단을 영화로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부트가 되는 거죠. 그린랜턴이 의지의 힘을 상징하는 녹색이라면 다른 색을 지닌 집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드랜턴은 분노의 힘을, 블랙랜턴은 죽음의 힘을, 그리고 화이트랜턴은 생명의 힘을 사용합니다. 모두 반지가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각각의 능력을 무엇으로부터 얻는지는 차이가 있죠. 개 중에는 이 사이를 오가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은 코믹스에서 가장 유명한 그린랜턴인 할 조던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배우인 코리 레이놀즈가 그린랜턴 영웅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각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흑인 그린랜턴인 존 스튜어트를 주인공으로 해서 할 조던과 그린랜턴 군단,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까지 아우르는 3부작으로 구성했고 당시 제작사에서도 마음에 들어 했으나 할 조던을 내세우기로 하면서 폐기됐습니다. 만약 이게 영화로 제작됐더라면 어땠을까요? 제작을 준비하던 1997년에는 케빈 스미스에게 각본을 의뢰했던 적이 있는데 겸손하게도 자기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사양했다고 합니다. 케빈 스미스는 엄청난 코믹스 덕후로 유명한 데다가 그의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똘끼가 다분한 감독이라서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한때는 쿠엔틴 타란티노에게도 각본과 연출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렉 벌란티와 코믹스 작가인 마이클 그린 그리고 마크 구겐하임이 각본을 맡았고 그린랜턴의 인기를 격상시킨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제프 존스가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제프 존스의 작품인 그린랜턴 시크릿 오리진은 영화에 영향을 준 코믹스 중 하나기도 합니다. 현재 제프 존스는 DC의 영화들의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가 마블의 케빈 파이기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고 왜 이 영화가 그토록 망작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에서 할 조던은 제멋대로고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망나니 시험비행사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는 비극적인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간직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시험비행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우주에서는 전설적인 그린랜턴인 아빈수루가 다른 존재로부터 공포를 먹고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패럴렉스와 싸우다가 중상을 입으면서 지구에 불시착합니다. 아빈수루는 죽기 직전에 자신을 대신해서 그린랜턴으로 활동할 사람을 찾으라고 반지를 보냅니다. 이리하여 할 조던 그린랜턴이 됩니다. 근데 UFO가 지구에 떨어지고 한참 후에서야 찾으러 오는 걸 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지 미국의 방공망이 실제로 저렇게 엉망인 건지 하다못해 저 동네 주민이라도 보러 오겠다. 아무튼 할 조던은 그새를 못 참고 친구를 불러서 외계인과 만났다는 걸 떠벌립니다. 나중에 어찌저찌 하여 그린랜턴으로 변신하는 방법을 알게 된 할 조던은 설상가상 자신이 그린랜턴이라는 것도 무슨 쇼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주죠. 이런 애가 우주의 수호자입니다. 할 조던,
그나마 용케 알아낸 그린랜턴의 맹세를 하는 장면은 꽤 멋집니다. 사실 문구 자체가 워낙 명문이죠. 그린랜턴의 능력을 가진 할 조던에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그를 미워하던 직장 동료들입니다. 맞아도 싼 애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희생양을 자초한 거죠. 마침내 그린랜턴의 힘을 깨운 할 조던은 그린랜턴의 본부 행성인 오아로 날아갑니다. 우주에서 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그린랜턴의 능력입니다. 할 조던은 오아에서 자신과 같은 그린랜턴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제대로 된 그린랜턴으로 활동하기 전에 반지의 힘을 깨울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만난 여러 그린랜턴들은 코믹스에도 등장하는 캐릭터들입니다. 물고기처럼 생긴 토마레는 그린랜턴의 능력이 반지로부터 나오고 반지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가진 의지력에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저기서 연설하는 시네스트로는 가장 강한 그린랜턴 중 한 명이고 덩치가 큰 킬러워크는 교관으로서 할 조던을 훈련시킵니다. 이 장면에서 반지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잘 보여주죠. 반지를 가진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에 형체를 부여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지의 굉장한 능력이죠. 한편 할 조던의 어릴 적 친구로 지금은 외계 생물학자인 헥터 해몬드가 정부의 부름을 받고 가서 아빈수르의 시체를 해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빈수르의 시체에 남아있던 페럴렉스의 잔여물과 접촉하면서 헥터 해몬드는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이 와중에 그린랜턴 군단 중에서 선발된 최정예 군은 페럴렉스를 무지르러 갔으나 도리어 모두 당하고 맙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시네스트로는 그린랜턴을 창조한 가디언들로부터 페럴렉스의 정체가 과거의 가디언 중 한 명이 두려움의 힘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된 시네스트로는 두려움의 힘을 상징하는 노란색 반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여러가지 색을 가진 반지가 있다고 했었죠. 아마 속편이 만들어졌다면 저 말이 분명 영향을 줬을 겁니다. 코믹스에서는 시네스트로가 페럴렉스를 조종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구에서는 할 조던 그리고 헥터 해몬드와 어릴 적부터 친했던 캐롤이 그린랜턴을 보자마자 할 조던이라고 알아차리고 입이 싸기로는 우주제일인 할 조던은 순순히 다 털어놓더니 저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좋은 시간을 보낼 때 헥터는 아버지와 캐롤이 자신보다 할 조던을 좋아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면서 페럴렉스의 힘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외모는 더 흉측하게 변해가죠. 급기야 아버지까지 해치려고 하다가 그린랜턴과 맞붙습니다. 도중에 헥터도 그린랜턴이 할 조던이라는 걸 알게 되죠. 대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머지않아 페럴렉스가 지구로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할 조던은 그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는데 헥터가 캐롤을 납치해서 그를 위협합니다. 페럴렉스는 둘이 싸우는 중에 나타났다가 어이없이 사라지고 말죠. 이럴 거면 등장시키질 말던가. 첫 번째 이유는 얘네들입니다. 찍으라는 영화는 안 찍고 썸이나 타다가 결혼했으니 잘 될 리가 없죠. 절대 커플이 꼴보기 싫어서 하는 소린 아닙니다. 농담이고 몇 가지 절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허접하기 짝이 없는 각본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 키워드는 공포를 극복하는 용기와 의지입니다. 페럴렉스가 공포를 먹고 사는 캐릭터고 그린랜턴의 반지는 의지에서 힘을 얻는다는 설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이 부분을 철저히 간과하고 안이하게 다룹니다. 할 조던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파일럿이라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공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애가 아버지와 똑같은 직업을 택한다? 물론 원작과 동일한 설정이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묘사가 없습니다. 그냥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말죠. 더 큰 문제는 트라우마와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시종일관 엉뚱한 얘기를 하던 영화는 페럴렉스가 지구로 오게 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할 조던의 용기를 들먹입니다. 이조차도 캐롤의 말 몇 마디로 끝입니다. 아니 이렇게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거면 지금까지 뭐 한 걸까요? 연출도 안쓰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을 연출한 감독은 마스크 오브 조로, 007 골든아이, 007 카지노 로얄 등의 마틴 캠벨입니다. 이런 감독이 그린랜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각본만큼이나 절망적인 결과를 낳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방금 말한 영화의 핵심을 전혀 살리지 못했고 대신에 무슨 코미디 영화처럼 가벼운 톤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린 랜턴이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 같은 건 무슨 카툰처럼 묘사하죠. 영화보다 차라리 애니메이션이 낫습니다. 1설에는 그린 랜턴이 망하면서 워너와 DC가 자사 영화에서의 농담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야기의 중추가 되어야 할 부분을 간과하는 동안 영화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악당질, 연애질, 훈련질, 기타 등등입니다. 심지어 악당질은 엉뚱한데 시간을 다 할애하느라 정작 최종 보스인 테럴렉스는 전응하 수준으로 나오죠. 할 조던이 뻔히 태양으로 가고 있는데 뒤따라가다가 소멸됩니다. 이런 멍청한 놈이 그린랜턴 군단을 위협했다는 게 믿어지나요? 페럴렉스는 코믹스에서 극강의 악당 중 하나라서 더 허탈합니다. 차라리 타노스처럼 얼굴만 들이밀고 속편에서 나오던가 했어야겠죠. 또 한 가지 이유로 CG 남용을 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뭐 초원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도 아니고 온통 녹색 천지입니다. 그린랜턴이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구태여 눈이 아플 정도로까지 녹색으로 칠갑을 할 필요는 없죠. 애니메이션도 저렇진 않습니다. 근데 마틴 캠벨은 CG를 추가하느라 제작비를 900만 불이나 더 썼습니다. 덕분에 DC 팬들은 이제 녹색만 봐도 경기를 일으킨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와 마틴 캠벨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마틴 캠벨은 할 조던으로 브래들리 쿠퍼를 강력하게 원했는데 제작사가 그와 상의도 하지 않고 라이언 레이놀즈를 캐스팅했습니다. 이로 인한 불만 때문에 촬영 도중에 두 사람이 자주 충돌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닌 마틴 캠벨이 한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라이언 레이놀즈는 그린 랜턴이 망해서 다행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속편을 찍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하네요. 간혹 예외는 있지만 망하는 영화는 이렇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니들 덕분에 저스티스 리그를 보기까지 한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다는 게 원망스러울 뿐이다. 이리하여 반지는 결국 폭망을 선택했다는 슬픈 전설이 DC에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전설 같은 거 있죠.